뭐 홈에서 결과를 가져왔어야 했는데 뭐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다음 경기 꼭 이길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. 뭐 준비한 게 잘 이번 경기에 잘 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. 뭐 그냥 뭐 다들 뭐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선수들을 응원을 했으면 좀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사실 저희가 시작부터 못하진 않았잖아요. 지금 왜곡해서 또 제 SNS에 찾아오셔서 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시작부터 저희가 못하지 않았잖아요. 못하기를 바라고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저 전혀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이제 조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. 뭐 전혀 심각한 분위기 아니었고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네, 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실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잔디도 조금 안 좋긴 했지만 그것도 뭐 경기의 일부분이고 그걸로 변명을 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. 뭐 그런 걸로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저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뭐 선수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오늘 많은 또 분위기가 안 좋은 와중에 또 팬분들이 와주셔서 이제 응원을 해주셨는데 되게 저는 선수들도 그렇고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뭐 찾아간 거에 팬분들 이제 찾아간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전혀 그런 의도 없었고 공격적으로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없었고 오늘 안 좋은 경기력으로 이제 당연히 선수들이 이제 잘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다음 경기 꼭 잘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뭐 경기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딱 시작하기 전에 그게 들리니까 그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. 네. 네.